유튜브에 한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 돌파하면 4-4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0-2까지 좀더 가긴 했으나 밀리잖아요. 그죠? 이게 저항선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진입할 때도 목표치가 어딘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가야 차익 실현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인스트라님은 언제부터 보셨는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거 저항선을 제가 아까부터 꺼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은 미리 꺼놓고 내가 지금 콜로만 매수로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지지선에서 사고 지지 이평에서 사고 저항에서 끊어주고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이 추세가 아직 완전 살아 있잖아요. 5일선도 잘안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오면 매수 또 적당히 올라가면 털어내고 또 내려온 매수 그것만 해야지 음봉 보인다고 이만큼 보인다고 매도도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고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매매를 해보면 보이거든요.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거 깨면 이까지 내려갈 것도 보인단 말입니다. 또 저항이겠다. 그래서 이거 먹자고 들어갑니다. 근데 훅 들어올리면 엄청나게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추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목표 수익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럼 급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중심선 근처 오는 게 제가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깔딱깔딱 한다고 쫓아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 이런 부위까지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어떻게 조정받느냐가 또 중요하겠지만 그때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 편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혹시 갈까 싶어서 막 추격 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 지금은 추격 정도는 아닙니다만 90이 또 상당히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까지 좀 이평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봐야 일단 여기까지 간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열튀기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기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여기선 쭉쭉 치고 가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밀리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거는 이까지 못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위에서는 제가 욕심 안 내는 겁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뭐 한 개 뺏게 못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짧은 구간 뺏게 보이지 않을 때는 스캘핑인 겁니다. 딱 갖다 대놓는 겁니다. 체결되자마자 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볼만 하겠죠.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106만 1,960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에서 뭐 흔들림이 예상되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스트라님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일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에 가시면 닥터케이티비 주식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주식생 초보 탈출기 실전 매매 방송 수익 공개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